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미미. 이렇게 너무너무 맛있는 디저트와 음료 한 상을 차려놨는데 네. 이것은 바로 제 고등학교 동창 네. 카페 22도를 운영하는 카페 사장 도사장이 미미오구에게 맛있는 디저트와 음료를 맛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나 휴지 좀 진짜 나 진짜 나 차로 중단할게요. 그만 오케이 지금 가게 보러 가시죠. 내 손 잡아. 아 따라와. 오케이 여친샷 오케이 따라와 여친샷? 미미 이곳이 바로 카페 22도 사장님 멋지게 사장님 우와 이거 민경고 혹시 카메라 찍어요? 우리가 너무 귀엽다 왜 이렇게 아기자기해? 네, 여기서 케이크도 내가 몇 번 맞췄었잖니 너가 여기 케이크 돈맛이에요 사장님 수제로 만드는 거야? 응 우와 쩌는데? 아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묻은 거 해서 먹어도 돼요? 아 이렇게 나갑니다 우와 둘 다 있어요. 대빈이랑. 아~ 대박.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오픈한 지 하루도 된 거 아니고요. 네. 2년 넘었죠? 네. 2년 넘었는데 제가 되게 늦게 와 공부해요. 이 친구가 굉장히 고등학교 때 진짜 야무지고 아~ 되게 딱딱하고 네. 굉장히 착한 친구로 네. 대전이 떠들썩했어요. 아 생기부 뜯어봐도 되나요? 네 생기부 저기 대전에 은흥정이 가면은 이제 네. 카페 22도 사장님 아세요? 하면은 어떤 반응 나와요? 아는 분이야? 네 깜짝 놀라는 거 진짜 저 잘 보고 있어요 건강해요 저도 앞으로 브이로그 맨날 보고 와야 되겠어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잘 계시죠? 감사해요. 제가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 독서실을 같이 다녔었어요. 그만큼 제가 학구열이 대박이었죠. 일단 너무 지금 준비하느라 목타니까 음료수 먼저 한 잔씩 하자고. 네. 제 거는 콜드브루 라떼예요. 진짜 깔끔하다. 이거 단 거. 아이씨. 맛있지 마. 다음 음료 한번 추라추라 해볼까? 저는 왈차 샷 라테 저는 패션 후추 아이드 야! 안에 알갱이 들어있어 코코팡 코코팡 들어있어 안에 아 샌드위치 너무 먹어보셨어 샌드위치 네. 이렇게 쭉 샌드위치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추라추라 잘 먹겠습니다 짠 감사 아우씨 이거 진짜 맛있어 맞다 이거 아 컨텐츠 소개 좀 해드리자 오늘 컨텐츠 인스타그램 인스타 스토리로 받아놨던 미미오고를 추측해주세요 네. 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조은이는 영상 속에선 되게 막 터프한 척하고 과격하지만 뒤에서는 수줍은 여자 승려일 것 같다 이러면 이렇게 추측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전 뒤에서 여자 승려죠 이렇게요 아 진짜 거짓말로 대박문은 이제 5000포야 애들은 무조건이야 응 니가 쏴 내 질문 읽어야 되는데 손이 안 가네 야 빨리 읽어 대답도 이제 하고 진짜 맛있어 진짜? 네 친구 카페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서 그래 그치? 어 진짜 맛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른이 됐거나 아 그놈의 어른 30인데 20살이야? 오씨 와우 그거 한 입에? 이게 당연히 한 입 아니야? 아 흘려 아! 개불같이 먹기야 오늘? 먹어봐 야 무슨 맛이야 너무 맛있지?
기가 막혀. 중요한 점은 부기브레드는 네. 만드는 시간이 좀 걸려서 배달로만 가능하대. 맛있게 먹으면서 질문에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조은이는 예쁘다. 예스. 연진님은 가족 중 가장 매콤한 사람이다. 이건 무조건 정답이야. 근데 사실 정답이 너? 아니야. 아, 뭔 소리야. 호두가 있어. 아, 맞아. 호두가 우리 집 제일 매콤해. 서열 1위야. 무조건이야. 호두가 서열 1위고. 그 다음 저고, 그 밑으로는 다 똑같은 녀석. 은희님은 살면서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을 것이다. 맞아.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안 되니까 일단 인절미 크로플이랑 추로플 먼저 먹어보자고. 그러자고. 추로플은 뭐야? 야 진짜 맛있어. 고사장님 나와. 가져오고 세팅하느라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시간 지났어. 아, 이렇게 바삭해? 너무 맛있나? 너무 맛있네? 도사장님 위해서 하나 만들어줄까? 오케이. 랩핑 한번 해볼까? 아 랩핑이래. 도도돈 사장 도도돈 사장 이름에는 도가 들어가지만 도도하지 않고 완전 친절해. 카페 온도 22도 내 온도는 37.5도 나는 정상. 은희는 모쏠일 것 같다. 은희 짱 사랑해요 힛. 내가 근데 이거 은희 빡치게 한 다음에 사랑해요. 이게 식감이 진짜 인절미 떡 위에 살짝 바른 것 같은데? 응. 그치? 맞지? 나 여기서 효도 하나 해도 돼? 응. 이거 조금 잘라서 밖에 엄마 애달프게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좀 드려도 돼? 엄마 짬처리 오케이? 여러분 지금 효도 좀 하고 올게요. 엄마! 난 몰래 주식을 하고 있다? 인스타나 이제 이런 데서 티를 안 낼 뿐이지 친구들한테는 나는 주식을 계속 하라고 하거든. 난 개인적으로 꽃미 채널에서 주식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식 아, 그래? 아침에 아, 주식창 본다고. 맞다 그 뭐.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주식도 어떤 친구가 추천해줘서 한 건데 이번에 코인도 살짝 쿵 발을 들여놨어요. 네, 맞아요. 어떤 친구가 주식에 칵 물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고상할래? 초신자판. 아 초신자판인 거 아는데 왜 나를 그렇게 만든 거냐? 돈 벌기는 진짜 어려운데 돈을 잃는 건 참 한순간이구나 라는 맞아. 걸 많이 느꼈어요. 어 그리고 술자리 분위기 메이커일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케바케예요. 와 맞아. 제가 낯가림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낯가림도 있는 편이고 그리고 어떤 술자리에서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고 그런데 어떤 술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편이고 이런 데도 있고 약간 그런 편이에요. 술이 근데 한 컵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누군가 남자친구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고 조기영. 아 이제 망고 넣은 거. 진짜 상큼해. 진짜 맛있게. 나 망고 케이크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맛있다. 브라운 치즈케이크 먹어봐. 아 열받아. 너 사장. 맛있다.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나는 좋아. 촉촉하다 이거는. 커피 프린스로 진짜 맛있어. 그냥 티라미수 케이크 같아. 그치? 미미 학원은 학생회를 했을 것 같다. 학생회? 응. 나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고등학교 때 2학년인가? 그때 제가 부반장이었는데 반장인 친구가 갑자기 팠나? 응.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반장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오 진짜? 은희님은 네. 연주님이 무슨 물건이 예쁘다고 하는 그때부터 그게 예뻐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좀 그런 것 같은데? 한쪽이 애인 생기면 질투나는데 자존심 상해서 티 안 들. 굳이 자존심 상할 일인가? 남자친구 생길 일이 없고 말술일 것이다.
너 말소리잖아. 술 잘 마시는 사람들 기준에서 진짜 못 마실게. 나는 진짜 보통이야. 제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잘 마셔요. 근데 안 마시다 보니까 술이 약해져. 이성에게 먼저 고백해본 적이 있다. 빨간 하트. 고백할 뻔한 적이 있다. 은희님이 콩미니 옷을 따라 사고. 은희님이 콩미니 옷 따라 사고 취향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팩트예요. 맞아요. 아니잖아. 좋아하는 사람이 겹친 적이 있었을 것 같다. 없는데? 진짜 없어요. 어떠냐면 연예인 취향도 좀 달라. 네. 실은 연주 언니가 은희 언니를 더 좋아한다. 아, 근데 인정. 이런 류의 댓글이 되게 질문이 되게 많았어. 사실 연주 언니 은희 언니 좋아하죠. 이런 거 진짜 맞아. 많았어. 인정 딸이 인정 딸 찢었다 딸이 찢었다 오졌다. 인싸일 것 같다. 아싸 중에 인싸, 인싸 중에 아싸. 제가 굉장히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고 좀 낯을 많이 가린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아, 근데 맞아, 그게 맞아. 너가 똑같고 너 이거 이제 진실을 말해봐. 어, 오케이. 은희 언니. 네. 사실 콩비님 영상 나오면 항상 싫어요 누르고 튄다. 악플도 몇 번 달았어요. 야, 아니야. 설마 그렇게 써? 미묘고 실제로 비즈니스 관계인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계약 이제 1년 연장된 거 아시죠? 네네네. 그거 네. 연장하신 거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아, 네. 연주 씨가 1이고 제가 9 쪽으로 가져가기로. 제가 1이요? 네. 그거 아시죠? 뚱. 급식표 나오면 작은 종이책으로 만들 것 같음. 애들이 오늘 밥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제일 잘해줄 것 같음. 맞아. 맞아. 수다날 알지? 수다날. 어, 무조건 수다날이. 수다날을 현관 팻죽. 아, 제 친구 성현이가 또 질문 남겨줬어요. 네 개나. 우리한테 궁금한 게 좀 많았나? 질문 뽑힐게. 그러니까 단어로 물어보라 해. 그러니까 솔직히 성현님 귀엽나요? 근데 미친 거 아니야? 무자비하고 엉뚱한 면. 귀년주 이름 뜻이 궁금해요. 카톡으로 물어보면 되잖아. 사실 엄청난 뜻은 없고 그냥 언니가 땡주로 끝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연주. 조은이랑 친자매였다면? 난 그건 좋은 것 같아. 옷을 추워 돌려 입고. 아, 그지, 그지. 맞아. 그건 좋지. 왜냐면 나랑 언니는 사이즈도 다르고 옷 스타일도 달라가지고. 이미어고는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무관심 가르치고 조회수, 구독자 수에 내심 놀랐다, 울었다. 울진 않고 놀라게 됐지. 나는 우리가 유튜브에 핵폭탄이 될 거라 했는데. 맞아. 쿠키 커플의 경식이가. 네. 아, 쿠키 커플의 경식이요? 경식이가? 아, 야, 얘 빼! 아니, 질문이 아니라, 아, 어. 질문 이해를 못했어. 뭔 소리여, 이게? 아, 김성현 뭐야? 김성현? 어, 또 나왔어. 뭔데? 성현 민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얘들아, 카톡해. 너네는 내 모든 걸 줘도 바꾸지 않을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야. 알아줬으면 좋겠다. 둘이 자주 싸우는데 항상 싸우고 5분 만에 화해할 것 같아요. 근데 자주 안 싸워. 어, 자주 안 싸우는데 근데 화해는 그만큼 진짜 금방 하긴 해요. 맞아. 은희 언니는 여리다. 진짜 내가 강인한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린 면도 있고 해서 여리다가 맞긴 해. 여린 자아도 있고 강인한 자아도 있고 어떤 자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여리다고 표현하는 건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밥 잘 사주는 언니들? 밥 절대 안 사주는. 솔직히 편집 때문에 꽁기한 적이 있다? 저희가 편집을 딱 반반해요. 그래서 사실 누구 한 명이 다 하면 좀 그 한 명이 힘드니까 꽁기할 수 있긴 한데 님이하고 평생 단발머리로 살아갈 것 같음. 은희는 네. 머리를 기르고 싶은 욕망 따위도 없어요. 네, 근데 저는 길러보고는 싶으나 계속 실패하는 거지. 연주님 연애 경험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음? 아, 잘 보셨네. 아닙니다. 서로 우연히 같은 옷 샀을 때 둘 다 겉으로는 극혐하지만 은희 언니는 사실 속으로는 희열을 느낄 것 같아요. 이야! 맞아요! 님이하고는 앙큼 불려올 것이다. 맞아! 맞아요! 우리는 앙큼 박스 박스 박스야! 그래서 엄마 놀라겠다. 이렇게 카페 22도에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를 먹으면서 미묘고로 추측해주세요 질문에 답변도 한번 해봤는데 네. 그 전에도 사실 미묘고 Q&A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3만이 되면 그죠. 하자! 에?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우리를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딱 보이는 그런 질문들. 맞아, 그래서 맞아. 되게 의외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맞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저희 매니저한테 여기 좀 이제 세팅 좀 치워달라고 할게요.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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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여기 좀 싹 치워주시겠어요? 네.
야, 목 바삭바삭한 거 봐. 나도. 어, 고수해. 고수해? 응. 고수해. 안 놔줄 거임. 미미미미미미미.